만지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경남 통영에 있는 연명항을 찾았습니다. 만지도의 산맛이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출발하시죠. 명절을 앞두고 떠나는 여행이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이네요. 아... 연명항에서 만지도까지는 100길로 약 15분. 육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만지도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섬으로 손꼽힌다는데요. 고향처럼 푸근한 만지도에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사람 향기 가득한 고향의 이야기를 찾아 만지도 여행 시작해봅니다. 우와! 여기 바닥에! 우와! 어머, 이렇게 찌개가 바닥에.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 라면을 또 많이 싣고 하니까. 동네가 좀 하나만이 몇 가구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16가구, 예. 아, 뭐 가족 같은 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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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둘러보시기 전에. 예, 예. 금강산도 식후기요. 든든하게 배추시고. 역시 섬돌이 최석구 먹을 뽕 있죠? 각종 해산물에 숙주 올려주고 손맛까지 더해주면 만지도의 명물. 해물 전복 라면이 완성됩니다. 아, 맛있겠죠. 해물탕이 아니라 라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만지도에서 이거 안 먹고 가면 서운하다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끝내줘요. 야. 자, 그렇게 시작된 석구의 라면 타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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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한번 맛보니까요,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만지도 바다를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아, 진짜? 이야, 네. 작은 섬은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 다 떠나고. 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만지도 바다에는 고향을 찾아 돌아온 청년들이 많다는데요. 진짜 맛있다. 다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전복이 청년들을 다시 섬으로 불러들였답니다. 10년. 야. 고향 바다에서 길러낸 싱싱한 전복. 진짜 끔찍하죠. 택배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아무래도 선도 좋은 거를 소비자한테 바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손님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큰 거를 찾으니까. 크게 키우려 보니까 남들보다 1년 정도 더 키운 거. 이게 만지도 전복입니다. 이게 라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이들의 사랑하는 고향 만지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준 전복이니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뭐 유료 낚시터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꿈은 여기 바다에서 꾸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아버지의 고향, 나의 고향에서 그렇죠. 아름다운 고장 만지도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인심 좋고 웃는 모습이 이쁘신 아주머니인데 김향순 댁. 반갑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 혼자 파다 듣고 계셨구나. 네. 누구랑 사시는데 언니 파를 요만큼밖에 안 닫아봐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예. 오. 혼자 뭐 이제 연간 간직은 이제 한 4년 됐나. 아. 아들이 네. 산이고 떼고 오라고 그래. 잘한다 사도 내 사는 여기가 최고예요. 아들이 잘하고 딸이 잘해준다 사도 짱 내가 여기서는 마음이고 뭐 동네 사람하고 정이 들어서도 가기도 싫고. 가정을 꾸리며 시작된 만지도에서의 삶. 김향순 어머니에게 만지도는 가족이랑 울타리를 만들어준 제2의 고향이랍니다. 네. 제가 어머니 오늘 혼자 계시니까 네.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럼 맛을 안 보자. 어머니 진짜. 네. 네. 여기 전복 많이 나오잖아요, 언니. 제가 전복 떡국 맛있게 끓여드릴게. 조금만 계셔. 네,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맛있게 떡국에서 먹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셰프가 아닌 섬돌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전복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 먼저 전복을 먹기 좋게 잘라 참기름에 살살 볶아줍니다. 잘했어요. 언니 또 저한테 반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셨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니야. 달걀 한 바퀴 둘러주고 전복 내장까지 넣어주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던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가슴 제가 눈물이 날라간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으셨으면.
아이고 엄니 울지 마시오. 엄니, 엄니가 그렇게 또 울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지금 엄니 그 그러니까 진짜 와 제가 또 그거 지치겠지네. 내가 아직까지 동서가 서야 돼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고 내 손을 빌어서 죽을 해주고 내가 목표는 오늘 선생님에서 좀 끝까지 지 가족들을 위해 수도 없이 끓여왔던 떡국이지만 정작 어머니를 위한 떡국은 처음 받아보셨다는데요. 이 떡국이 어머니에게 든든한 선물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장님이 젊으셨네? 네, 젊은 이장입니다. 와, 진짜 젊은 이장. 네. 설 또 맞이해서 제가 또 어머님한테 맛있는 전복떡 드리려고.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아,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이장님이? 네, 한 번씩 그냥 둘러보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 있으면. 아, 그래요? 아, 잘하시네. 오,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선돌이표 전복떡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이렇게 음식 잘하실 줄 몰랐네요. 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완성이요. 이장님 먹을 복이 있네. 아이고, 네? 저도 그냥 한 그릇 먹어도 먹을 복이 있으셔. 잘 먹겠습니다. 예,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네.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맛있어? 진짜 언니? 진짜? 아유,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무 봤거든요. 어머니가 맛있다면 칭찬해 주시길래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과연 맛이 어땠을까요? 오, 싱싱한 전복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박수죠 뭐. 아, 직접 끓이신 건데 박수.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떡국을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부모님께 효도한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야, 건강하시고. 야, 이준이시면. 늘 행복하십시오, 어머니. 많다, 하나. 아이고, 뭐, 아, 그러진 않는데 어머니가 진짜 주시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어머니 괜찮은데. 아, 주머니는 열리고. 어머니. 빠이빠이. 아유, 잘하셨어요, 진짜. 네, 네. 어머니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번엔 이장님과 함께 만지봉에 올랐는데요. 그곳엔 그림 같은 풍광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 이쪽도 바다. 네. 저쪽도 바다? 저쪽도 바다. 아, 이렇게 양쪽으로. 오! 야! 사방으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상쾌해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먼 바다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가 있답니다. 아, 만주들을 다 봤다. 꼭 여기까지 오셔서 네. 사진도 찍고 네.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정말 아름답죠? 만지도에 오면 이곳 전망대 말고 꼭 들러야 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출렁다리인데요. 바다 위를 걷는 듯 아찔한 매력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 다리가 네. 이렇게 바다 위에서 소원을 주면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소원 일명 소원다리입니다. 이곳에서 비는 소원은 왠지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요. 저도 파도가 연주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며 올해의 소원을 간절히 빌어봅니다. 올해는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때마침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배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과연 뭘 잡아오셨을까요? 한번 보이자. 잠깐만. 자세히 옆으로 보세요. 어디? 우와! 날씨가 좋았어. 이거 진짜 커! 방어. 뭔데 이렇게 놀라세요? 방어예요, 방어? 네. 오! 우와! 우와. 오. 아니! 어머, 그 네. 진짜 방어철이죠. 날씨가 왔어요? 네, 이 방어. 우와! 야, 대방어다, 진짜. 와, 진짜 커! 힘도 와, 이걸 힘이 정말 좋죠. 낚싯대로 네, 낚싯대로 돈 주고 산 거죠? 아닙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낚싯대 장난가. 와 이거 어이구 하나 틀면 제가 놓칠 뻔했습니다. 야 이게 힘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많이 잡을 때 몇 마리 잡는 거예요? 이게 잡았잖아요. 하루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큰 걸 10마리? 10마리 더 잡을 때도 이 설 앞두고 여왕님께서 아버님한테 선물을 주셨나봐. 그쵸? 명절 새라고, 그죠? 힘센 방어 한 마리와 미리 잡아놓은 삼치 한 마리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설을 맞아 만지도에 명절 음식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맹절에는 오로 포로 사이에 떠가지고 맹태전 만지에 예. 그 설이나 추석이나 이래가고 제사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립니다.
삼치전을요? 네, 마지도에서는 부각이 있는 명태 대신 삼치로 전을 한다는데요. 그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게다가 삼치하면 구이를 빼놓을 수 없죠. 두툼한 삼치를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삼치구이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싱싱한 방어를 먹기 좋게 썰어주면 윤기가 잘 흐르는 만지도 방어회가 탄생합니다. 어머님! 오! 야, 만지도에서 먹을 수 있는 삼치전. 아. 만지도 바다에서 자란 싱싱한 전복과 해삼 멍게까지 진짜 풍성합니다. 총각도 혼자 살아주는 것도 외롭거든요. 맞아요. 그치 않아? 외롭지? 에이. 안 그래요? 아, 다 총각이세요? 아, 네. 우리 위장님 외롭잖아요. 어떻게 외롭지?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가 있어요. 외로운 마음은 맛있는 음식으로 달래봐야겠죠. 굉장히 즐거워요. 아, 바로 이 맛입니다. 삼치지전. 궁금해요. 삼치전도 먹어봤는데요. 감이 있네요, 이게. 저희 만지도가 네. 이 한라해산 국립공원 지역에 있어가지고 바다가 엄청 깨끗하고 청정해집니다.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톱과 해초를 넣고 맛있게 비빈 해초 전복 비빔밥. 침 넘어가시죠. 크게 한 술 떠서 제가 야무지게 먹어봤는데요. 화기애애한 모습이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오자는 섬으로. 젊은 사람들이 신기하나 마음도 뜨뜻하고. 지금 현재 애기 우는 소리가 없는데 네. 이장님하고 제가 한 애기 우는 소리 마음 나게 한번 해보려고. 야! 오! 자신 있나 봐요. 아유,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 총각 꼭 생각합시다. 예. 올해 합동으로라도 좀 결혼시킬 네. 수 있도록. 여섯 시내 고향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처럼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될 것 같은 만지도. 따뜻한 온기가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이곳은 통영 만지도입니다.